나가라. 나가라. 어차피 좀 있으면 사람들 다 갈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물건도 많이 받았고 팁도 많이 받았고 고맙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 의미로 우리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대전 시민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판타스틱 사랑해주시는 회원님한테 정말 진심의 감사한 말씀을 인사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도 쳐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각설이는 오늘로 막을 내리고, 더 좋은 행사에 여러분의 더 멋진 공연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우리 8989, 조89 하고 우리 또 노래 한곡 하자. 89. 응? 무슨 노래야? 스승이 언니. 아니, 뭔 노래 한 곡을 89? 스승의 노래가 이미 모인. 아니, 그 말고, 그런 노래 말고. 어떤 노래? 뭐 네 하고 싶은 거 뭐 어떤 노래 빼고 있어? 지금부터 이제 네가 진행하고 마지막 공연이야 이제. 이제 한 바퀴 우리 식구들 다 돌아가지고 마지막 공연으로 인사 올리자. 알겠지? 네. 노래 두 곡씩만 할게요. 아니요, 니는 많이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공주 이제 끝났으니까 넌 들어가 이제. 아니 나와 있어도 돼.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줄을 서시오. 아? 줄을 서시오. 마지막으로 줄을 서시오. 얘들아, 옷 챙기지 말고 줄을 서란다. 줄을 서란다. 아유, 우리 엄마가 이제, 엄마 내일은 오면 안 돼. 이제 여기 우리 거지새끼들 없어. 내일도 오면 안 돼. 정들어서 기술서대로. 항상 기술. 야 그래, 이제 나도 뒤에 좀 한번 서보자. 야, 제일 키 큰 애들이 좀. 네가 제일 키 크니까 앞에서 해야 돼. 아이씨, 항상 내가 1번이야. 자, 1번 출발. 고맙습니다. 2번 출발. 감사합니다. 3번 출발. 감사했습니다. 4번 출발. 5번 출발. 엄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번 출발. 다 같이 출발. 야, 너네, 너네 살이 쪄서 안 올라가는 거 아니? 야, 뒤에 조심하고, 뒤에 조심하고. 자, 우리 뽀송이 시작! 아, 걱정, 이제 살짝 빼라. 차렷! 아유, 또 주신 분에게, 차렷. 아유, 진짜 우리 하루도 안 빠지시고, 결승, 이렇게 또, 매일 오셨는데, 감사의 인사로 차렷! 경례! 남자는 접하시고, 여자는 접하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 조팔구 선생님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조박사, 우리 공연 갑시다. 차례!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아무거나 하세요. 예? 혹시 듣고 싶은, 아니, 공주 우리 품반대한테 뭐, 이거 이래, 저거 이래 하지 말고, 저한테도 좀 신청 좀. 예? 아,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어우, 그런 노래를 아세요? 얼굴은 보면 오빠는 완전 지금 쌍팔년 더 노래를 신청할 것 같은데 세련됐네. 예, 고마워요. 어우, 선배님 여기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 김건모 씨의 노래 빗속의 여인 한번 가봅시다. 자, 준비되세요? 준비됐습니다. 다시 한자가 박수 치면서 가! 내 신발 주세요. 제 신발. 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가 갈게요. 잊지 못할 신발이 다 젖어버렸네. 자, 아이고야. 예? 그게 신나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10시 몇 개 안 남았고 복권자 제도 안 만나는데 여러분들, 네? 예, 오늘 끝나는 날이네, 예측하기도. 벌써 11일간이 지났네요. 엿 필요하신 분들, 엿 여기 이제 남았으니까요. 엿을 그냥 드리면 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니까. 아니, 자, 판매. 예, 내가 놀이를 할 테니까, 네가 뽀송이 품바가 한 바퀴 돌고, 춥냐? 아, 다 젖었어? 알았어. 자, 차렷.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차렷! 다시!
빛속의 여인 그려지는 밤 잊지 못하네 너가 레이코드에 어둠 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수지는 거울도 산을 만져주네 빛속의 연기 느껴지는 잊지 못하네 우리 현대 분 계신 없죠? 아, 그, 아, 진짜. 아, 또 네 글자 아니에요? 네 글자 맞죠? 남자는 말합니다. 아, 남자는 말. 아, 씨, 어저께 그거 부르다가 사람들은 다섯 명 울렸는데. 알았습니다. 오늘도 남자는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직도 그 노래를 모르세요? 사장님, 사모님한테 그 노래를 한번 불러줘 보세요. 눈물이 핑핑 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판타스틱을 함께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아무같이 살아도 아무같이 싶은 것도 말씀하세요. 저기 오빠. 네.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오빠라고 그런 예. 아니 안 줘도 안 줘도 되는데. 예. 저 오빠 아니에요. 저 나이 어려요. 예. 마음먹기 달렸다. 근데 저랑 키가 좀 비슷하네요. 마음먹기 달렸다. 그 노래를 한 번도 안 해봤네. 한번 틀어보세요. 공주 분발나. 김보성 씨의 마음먹기 달렸다. 아이씨, 큰일 났네. 돈 다시 내줘야 돼. 아이씨, 한번 틀어봐요, 틀어봐요. 아, 이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봤어.
아버지 시킬걸. 아버지 노래 잘. 근데 아버지 목청이 왜 이렇게 작아요? 원래 키 작은 애들이 목청이 큰디. 아 괜찮아요 아버지. 뭐 어때요? 어씨 괜히 모르는 노래가 뻘쭘해졌네. 또 신청 한번 해봐요. 예? 이제 이거라 노래할 게 없으니까 안 신청한다. 어떤 노래를 한번 할까? 나의 왕자. 예? 동전 인생요? 아 동전 진성의 동전. 아 동전이라면 아무도 모르냐. 동전 인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전 인생 한 곡 가고 제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원래 나오면은 제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오늘은 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준비됐어요. 동전 인생 가고 제 노래 알죠? 제 노래 그거 들어주세요. 저는 경애 기술로 합시다. 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돈 더 부르면 이제 좀 쿠션 노래자로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의자 빨리 바꾸라고요? 아, 야, 내일부터는 그
휴게소 가면 네모난 그 쿠션 있잖아. 그거 하나씩 다 사갖고 거기다 테이프 받고 붙였나. 그럼 푹신푹신 하잖아. 알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갑니다. 올려! 제대로 갑니다. 마지막이니까 백댄서 자청용 우백코 중간코까지 다 나와서 한번 신나게 한번 해줘요. 내가 3만원을 벌어놨으니까 용돈하고 여기하고 꼬성이도 여기도 있다 됐고. 꼬성아 너 미리 자, 음악을 틀어놓고 나와라. 응? 근데 너네는 춥니? 아 옷 입어. 다 젖었으니까 괜찮아. 춤만 춰 괜찮아. 나도 옷 입고 할 거니까. 가자! 다같이 선물 위로! 샤먹이를 찾아온 내 근심아
여기 있어. 네. 아버지, 여기 있었어야 돼, 여기서. 어, 거기 있으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혼자 몰래 울고 가니 그치만 꽃잎으로 생겨보니 그리운 이름을 흐르다가 차차 왔네 그 집안 같이 쳐라 같이 쳐 내가 먹는 내 창가에 아픔만 비웃다와 눈물지가 보라색에 그 집안 다 같이 이제 다시 널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가 없네 지나간 시간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이야기네 하지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잊지마 난 널 지울 수 없어 잊지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서 성인의 잊지마 지금부터 마지막 김연아 댄스랍니다 김연아 댄스 가자 자 김연아 내가 되지 가자 이제 다시는 널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이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내 제대로 보여줘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잊지마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잊지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서 성인의 잊지마 얘 따라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따라해 잊지마 김연아 댄스 허리 숙이 허리 숙여 가자 아버지 왜 말을 안 들어요? 같이 하라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이 많이 먹으면 돼요? 예? 잘못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켜줘요? 우리니까 시켜주지 다른 데 거지 같은 데 거기 가면은 안 시켜줘요 아버지 들어가라 그래요 맞아 안 맞아요? 예? 자 아버지 항상 앵콜 피게 안 하네 어우 나 잘한다 아니면 좀 쉬어라 이라든가 그런 말 안 하고 무조건 앵콜이라 그러네 그러면 어떤 노래를 한번 할까? 나도 그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그 노래는 안 돼. 그 노래는 너네 둘이가 잘하는 노래야. 그렇지. 그거는 내가 안 해. 어떤 거 할까요? 여보세요? 지금 집에 갈 생각들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집에 가려고 지금. 에? 아 사정 좀 봐주라고요? 사정 봐드릴게요 요거 한 곡만 하고 가입시다 아, 어깨 나쁘고 그러면 방도 안 치면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이거 대가리만 이렇게 하라고 자 갑시다 힘들면 좀 도와줘야 돼서 떠나내면 다시
우리 판타스틱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는 눈물이 난다. 안 오나 빨리 울어야지. 눈물 나게. 그 노래도 한번 배워보는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아 신청곡 뭐요? 아 소풍 같은 인생 미사고는 땡 소풍 같은 인생 어머나 소풍 같은 인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풍 같은 인생으로 한번 갑시다 아 이제 가요 하나 둘 셋 아 밥 먹으러 밥 먹고 가시죠 너도 안
기공자 단장님이 잘하는 노래인데 우리 공주 이 풍과 불러봤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안 해봤지. 그러면은 한번 틀어봐요. 한번 해보시. 이걸 앉아서 불러야 돼.
자, 지금까지 판타스틱과 함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만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때는 어디 가나 행사장에 오시면 저희들 만나면 꼭 아는 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내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복고자 부모님, 우리 나공주 부모님, 우리 보석이 부모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피에로 영상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